이분들 어디에 이제 청약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당첨된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분들이 이 LH가 공고한 분양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을까요? 분양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3년을 기다렸는데요, 사장님. 애를 밥을 굶겨도 마련할 수 없는 분양가가 증액이 된 거예요. 주택 공급의 대상자가 어떤 처지일지 헤아려보는 그런 공감 능력이 지금 LH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LH 귀책 사유로 인한 증가분을 당첨자들한테 떠넘긴 거 아닌지 제가 샅샅이 따져가지고 문제 있으면은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LH 사장님. 예. 제가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 후에 본 청약 지연되는 단지들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당시에 중도금 납부 시기 몇달 미뤄주는 정도의 LH 보상안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예, 기억합니다. 근데 왜 아무 진전 없는 같은 보상안만 가지고 오는 거죠, LH가? 제 지적에 공감한다. 당시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질의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 역시 지금 현재 그 사전청약에 대한 그각그저 지구마다 이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사장님, 제대로 된 대책 만들어 오실 때까지 저는 계속 질의할 겁니다. 예.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지연된 사전 청약 단지들 중에서 처음으로 본 청약 공고가 난 단지가 있습니다. 예. 인천 계양 A3 블럭입니다. 지난 9월 20일에 최종 분양가 공고가 났는데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는 애초에 사전 청약 당시에 제시된 분양가는 3억 4천만 원 정도였고요. 지난달에 공고된 최종 분양가는 3억 4억 원이 넘습니다. 6,500만 원, 20%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분들은 잔금 납부일까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현금으로 6,500만 원을 더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무려 절반에 가까운 45%가 본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분들 2021년에 사전 청약 당첨되고 나서 지금까지 3년 넘게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도과돼서 이제는 신혼부부 특공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 어디에 이제 청약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LH가? 신혼부부들한테? 제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당첨된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추정 분양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4천만 원. 근데 신이타 대출은 분양가의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2억 3,7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첨자는 요새 대출 규제 때문에 나머지 금액 신용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현금으로 1억 원을 직접 조달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3년 동안 지금까지 현금 1억 원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9월 20일에 1억이 아니라 1억 6,500만 원 현금 가져오라고 통보를 하신 겁니다. 갑자기 6,500만 원 어디서 구하죠, 이분들이? 부자 부모가 있는 게 아니면은? 정말 큰 돈인데요. 이분들 사전 청약할 때 소득 조건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422만 원이 소득 기준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넘는 분들은 아예 청약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소득 422만 원인 분들이 지연된 잔금 기간 11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애들을 굶기고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돈을 모아도요. 4,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6,5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LH가 공고한 분양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을까요? 해 보셨습니까? 저 역시 그 사전 청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저희들이 분양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3년을 있습니다만, 기다렸는데요, 예, 사장님. 비워드릴게요.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애를 밥을 굶겨도 마련할 수 없는 분양가가 증액이 된 거예요. 이제 신혼부부 특공도 이제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감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공급의 대상자가 어떤 처지일지 헤아려보는 그런 공감 능력이 지금 LH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LH 수익 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출산 장려 상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12개월 동안 투잡을 띄워도 모자란 판국에 둘째, 셋째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제 지역구인 의왕과천에도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단지가 세 곳이나 있습니다. 예. 의왕 월암지구, 의왕 청계 2지구, 과천 주암지구 지금 최대 19개월까지 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월암과 청계 2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공고낼 거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곧 공고납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언제 나나요? 분양가 산정 마무리됐습니까? 11월 달쯤 분양가 산정 마무리됐습니까? 아직 이번에도 계양지구처럼 당첨자들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 공고하셔서 또 줄줄이 포기하게 만드실 건가요? 대단히 그 사전청약 대상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LH에서도 이 그 온전히 그 인상된 그 분양 가격을 피해자분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에 정확히 그렇게 네. 말씀하셨고요. 네. 계양지구에서 20%를 올리셨습니다. 네. 월암지구와 청계 2지구에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장님, 만약에 이번에 또 이렇게 이 단지들에 대해서 아무 공감 능력 없이 신혼부부들 처지 아무 배려 없이 이렇게 10% 20% 인상한 발표하시면요. 제가 끝까지 자료 받아서 그 분양가 제대로 산정된 건지 LH 귀책 사유로 인한 증가분을 당첨자들한테 떠넘긴 거 아닌지 제가 샅샅이 따져가지고 문제 있으면은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충분히 저 의원님께서 그 신혼희망타운의 그 본청약 그 분양 대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 역시 그 이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신혼희망타운의 그 사전청약하시는 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11월 공고 어떻게 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